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제 얘기부터 좀 시작할게요. 저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이제 정기검진이죠. 받았습니다. 우리 뭐 회사 다니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라면 이제 또 주로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매년 받습니다. 매년 받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쭉 받지만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참 곤욕스러운 것은 뭐냐면 대장 내시경입니다. 받아본 분이 있어요? 대장 내시경. 이렇게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뭐 그런 우리 집사님이나 저나 이제 보통 받는데 아마 여러분 또래들 중에서는 대부분 뭐 안 받았을 겁니다. 참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며칠 전부터 이제 식이요법을 해야 해요. 그래서 대장을 훑으면서 내시경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씻는 과일이라든지 김치, 그래서 잔여물이 달라붙어 있을 수 있는 음식들은 이제 안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루 전서부터는 이제 미음을 먹으면서 소화가 빨리 될 수 있는 것들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바로 그 전날 점심 이후부터는 이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으로만 끝나면 되는데 이제 그 냄새만 맡아도 좀 역겹고 조금 넘기면 구역질이 막 나는 그런 용액을 계속 먹으면서 거기에 또 물 그냥 30분 간격으로 계속 꿀꺽꿀꺽 먹고 막 진짜 구역질이 납니다.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장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만 하는, 좀 참 괴롭고 고달프고 힘든, 하기 싫다 하면서도 그러나 또 해야 하는 거죠. 이번에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사실은 할 필요 없고 건강한 그러한 분들은 한 3년에서 5년이면 한 번씩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장에서 늘 용종이, 그 폴립이 몇 개씩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자라면 나중에 암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걸 이렇게 떼어냅니다. 떼어내요. 이번에도 대장 내시경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깨끗해져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대장 내시경을 아주 선명하게 잘 확인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매년마다 한 3개, 5개, 많으면 6개 나왔는데 이번에는 무슨 조화인지 몰라도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칭찬도 받고 관리를 잘했네요. 그러한 얘기도 들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제가 지금 대장 내시경 불편하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검사를 하는가? 뭐 여성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남성 암 1, 2, 3순위는 위암, 폐암, 그리고 대장암입니다. 위암, 폐암, 대장암. 이 대장암 같은 거는요, 대장 내시경을 잘만 하면은 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용종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내시경 하다가 올무로 딱 잡아 채면서 끊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깨끗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다가 아이고 역겹다, 약이 너무 힘들다, 식이요법 다 또 쏟아내는 게 너무 괴롭다 하면서 안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암이 자라고, 그리고 나서 이게 대장암으로 판명이 딱 덜컥 나버리면 뭐 대장을 한 30cm 정도 잘라내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정말 고통스러운 그 항암 과정을 겪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스스로 잘 관리를 하면서 내시경도 받고 그렇게 조절을 했다면 깔끔하게 끝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고통을 많이 받는 거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변화를 한다는 것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게 쉽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내가 억지로 변화를 해야 한다든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할 수 없이 내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코너에 몰려버리면 그때는 고통이 2배, 3배 막 가중되면서 진짜 더 어려워지는 거죠. 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변화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 경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IMF를 여기서 기억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겠지만 이 기업에서 스스로 그 펀더멘털을 강하게 만들고
어느 정도의 사업 개편을 해나가면서 조정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그 외부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양털 깎이면서 그 고통을 겪을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슨하고 방만한 그러한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IMF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국가 경제가 무너져 내리면서 정말 알짜배기 기업들 다 날아가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칼날에 고통을 받으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같은 원리가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사실은 적용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내면과 이 영적 상황과 상태를 이걸 우리가 먼저 변화를 주도적으로 해나가면 오히려 쉽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그러나 나중에 보면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나중에 할 수 없이 바뀌어야 하는 경우가 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냥 막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관한 예수님의 저주와 심판. 잎이 푸르렀습니다. 너무너무 푸르렀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신 예수님 가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언을 하시고 다음 날 갔더니 뿌리째 말라가지고 다 죽어있더라. 죽어있더라.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의 상태 그리고 심판,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계셨던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잎이 푸르는 것처럼 경건의 내용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전을 막 뒤집어 엎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시 이 성전의 모습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압축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당시에 성전은요, 몇 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전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요? 제사를 드리고 또 성소에서 이제 빵, 진설병을 이렇게 제사장들이 7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물리고 새로운 것을 그 빵을 갖다 놓고 거기에 등잔대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속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죠. 자, 이런 아주 성전의 핵심적인 그러한 구역, 그런데 이 구역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곳이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긴 제사장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면서 그 거룩하다 칭함받는 분들이 그곳에서 사역하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뜰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한정된 장소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뜰을 또 이렇게 겉으로 둘러싸고 있는 장소가 여인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들어가는 그 여인의 뜰, 그 외곽으로 또 하나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성전의 마지막 그 바운더리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들어가려고 한다면 표지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더 들어간다면 사형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푯말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셨죠. 이 성전은 바로 이방인의 뜰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이방인의 뜰은 마치 시골의 장터처럼 막 왁자한 그러한
모양을 띄고 있었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왜 그러했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죠. 평소에도 끊임없이 제사를 집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절기가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셀 수 없이 많은 제사가 드려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66년에 유월절이 시작되었을 때 무려 25만 5천 600마리의 양이 번제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막 피가 얼마나 강처럼 흘러갔겠습니까? 문제는 이 성전에 상주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무리였습니다. 원래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희생제물, 이 짐승들 매매하는 행위, 시장터, 그리고 상인들, 이거를요, 이 대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즉 이방인의 뜰로 끌어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커미션을 먹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을 내줄 테니까 여기서 장사하면 수월하지 않겠느냐, 대신에 커미션을 내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매년마다 반세겔씩의 성전세를 내야만 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세겔에 해당하는 돈을 뭐 로마의 화폐인 드라크마라든지 뭐 다른 그러한 화폐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 들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 돈들을 다 환전을 해가지고 유대인의 고대 화폐인 세겔로 바꾸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환전상들 역시도 대제사장 무리들과 결탁을 해서 이방인의 뜰 안으로 자리를 틀고 앉았습니다. 목이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수월하게 환전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전 수수료를 엄청나게 2점 몇 퍼센트에서 4점 몇 퍼센트까지 약 두 배 정도를 그렇게 다른 곳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뛰어받은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환전 수수료 중에 일부를 역시 대제사장들에게 찔러줬던 겁니다.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탐욕과 돈, 이 모든 욕망들이 우글우글대는 도떼기 시장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막 분노를 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 때 우리가 1장 8절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퍼져나가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열방의 만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세주와 주로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미 소수의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를 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와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방인의 뜰, 그곳이 대제사장의 탐욕과 상인들과 환전상들의 매매 행위와 온갖 재물이 될 짐승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배설물의 악취 나는 그러한 상황들, 이걸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사실 이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경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불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하는데
오일장이나 뭐 하여튼 어디 마트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막 얼마나 분산되고 여러분 뭐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런 현실,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이방의 영혼들, 그들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대제사장 무리들의 물욕과 입권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아닌 상업의 장소, 매매의 장소, 더럽고 지저분한, 기도는 사라져버린 장소가 된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 막 너무너무 분노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소를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과격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환전상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짐승 파는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시면서 예수님께서 밀어내시는 그런 완력을 사용을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부드러우신 분이 이때만큼은 너무너무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모습으로까지 행동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도 보세요.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성전은요, 예배와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 옆에 감람산, 이 감람산에서는 큰 장이 열렸거든요. 시장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감람산까지 가는 최단 거리가 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통과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뜰은 기도와 예배의 장소로 국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실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받으면서 상인들을 무사 통과를 시켰던 겁니다. 상인들도 이곳을 통과해서 지름길로 가야 빨리 좋은 목을 감람산에서 잡을 수가 있고 그래야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커미션을 주면서 이곳을 통과를 했던 거죠.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막 여기에서 막 짐승들 매매하는 난리법석이고 오물들이 막 그냥 짐승들이 막 그냥 그렇게 막 배설을 해놨고 여기저기에서 얼마 하면서 막 난리법석이 뭐 동대문 시장 이렇게 막 떠들썩하고 그곳에서 이권과 욕심의 그 향연이 펼쳐지고 또 물건을 그냥 잔뜩 짐을 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상인들이 지름길과 같이 그곳을 오고 가고 있는 그야말로 성전으로서의 이방인을 위한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다 철폐가 되고 오직 인간의 욕심만이 그곳에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것을 보시기가. 그래서 이것을 다 막으시고 쫓아내 버리셨던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대제사장, 아니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이 유대의 종교 시스템을 완전히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모습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17절을 보면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 이스라엘이, 성전이,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유대의 백성들이 이런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 영적 도전 앞에서 스스로 변화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변화의 자발적인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오히려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삼아서 이제는 아예 그냥 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죽일까 머리를 맞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더라는 겁니다. 계획을 짜더라는 거예요. 호된 책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거절한 이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 성전의 모습,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37년 후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심판이 현실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시던 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럼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그 답이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뒤집어 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의 제1기능인 예배를 우리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의 제1기능인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의 제1기능은 희생제사였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이었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다시 동일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또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하고 계속 그 과정이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가 뿌려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를,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악을 다 덮어주시는 대속의 보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로 인해서 더 이상 제물이 죽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살아있는 성전이자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에 성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걸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된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장면이 역대하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봉헌식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죠, 이 쉐키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임재를 하세요. 너무나 압도적인 영광의 임재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제사 업무를 행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집례를 할 때에 고개를 숙이고 이 압도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온다. 다시 한번요.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온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체험을 한 사람은, 이걸 아는 사람은요, 진짜 예배에 전심을 다합니다. 전 우리 교회 교인분들을 참 존경하는 분 많고 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이 교회에 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요 한 시간을 위해서 6시간을 왕복을 하십니다. 6시간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버스를 3번 갈아타는 거예요. 그럼 오는 시간까지가 3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집으로 출발을 하세요. 3번 갈아타고. 그러면 저녁 5시라는 겁니다. 오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면 저녁 5시.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제가 이 신방보고서를 보고 나서, 와,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 권사님을 제 사무실로 모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권사님이 72 잡수셨어요. 권사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걱정이 돼서 여쭙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예배에 나오면 저 뭐 다른 데서 제가 정말 소망 얻을 수 없고 힘을 얻을 수 없지만 예배를 나오면 예배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게 제 안에 넘치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한 주간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 한 주간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예배 때 얻으니까 이분은 또 한 주간 동안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분은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고 또 예배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주린 마음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가정은요, 저 평택에서 매주마다 부부가 오셔가지고 예배하고 또 부서에서 섬기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어떤 장애인 여자 집사님은 몸이 정말로 초등학생 뭐 한 2학년 아이 그런 사이즈입니다. 성장이 안 됐어요. 장애인이어가지고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그 전동 휠체어 타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요만한 분이 늘 그렇게 교회를 그걸로 저 수원 어디에서 1시간 반 걸려가지고 버스 갈아타고 전철 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오늘도 오셨었어요. 또 그 루트로 또 집으로 다시 귀가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은 야, 목사보다 낫다. 진짜 그 마음이 듭니다. 너무 존경스러워요. 참 감격스럽습니다. 아, 이런 분들을 모시고 내가 목회를 하는구나. 전에 제가 코로나가 막 한창 막 퍼져나갈 때에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제 영업 제한을 걸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뭐 술집이라든지 뭐 강남에 있는 그런 클럽 같은 곳을 영업 제한 딱 걸어놨잖아요. 제가 기가 막힌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영업 제한을 걸어놨는데 그 강남의 클럽들이 영업 제한 그 시간이 딱 끝나는 게 언제냐면 새벽 5시. 와, 대단해요. 이 클럽들이 새벽 5시에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는 낮 12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새벽 5시에서 낮 12시까지. 아, 무슨 뭐 거기 그 시간에 누가 있겠는가?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버글버글 하더라는 겁니다. 기자 말로는 버글버글.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쓸쓸했습니다. 아, 교회는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클럽에는 새벽 5시에서 낮 12시까지 버글버글 하다니 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카페에 가도 물론 좌석이 띄어져 있지만 그래도 꽉 차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도 역시 영화 보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관광지도 그렇고 학원에 아이들 갑니다. 거기서 공부해요. 사실상 모든 곳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득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크리스천들이 있겠죠.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저분들 중에서 이 크리스천들 중에서 카페에 가고 영화관에 가고 관광지에 가고 학원에 가고 음식점에 가 있는 저분들이 주일에 교회는 과연 갈까? 이게 저의 아픔인 겁니다. 물론 교회가 코로나로 이 사회의 집중 타격과 비난을 받았었지만 그러나 중앙대책본부가 분명히 실체적 진실을 그 선언하지 않았었습니까?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공식 예배를 통해서 이게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다. 예배를 통해서 없다는 겁니다. 단 한 건도.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19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것을 제2의 종교개혁이다. 하나님께서 제2의 종교개혁에 대포를 쏘셨다. 해괴망측한 논리를 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는 뭡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린다는 것에는 많은 헌신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한 시간 여기 앉아있는 것 또는 영상에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전날부터의 마음가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씻어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하고 교통편의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하고 마음의 부담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예배하고 또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다른 모임들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예배 끝나면 그냥 집으로 가야 하기에 어쩌면 오고 가는 시간이 여기 앉아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예배를 드리겠다 이 헌신이 그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많은 헌신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영상 예배가 결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헌신과 결단과 수고가 함께 포함되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나를 위한 은혜를 받는 것, 이 영적 감도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우리 청년들 중에서 영상 예배 꽤 드렸지만 드리면서 계속해서 아 이거 뭐지 하면서 감도가 계속 더 떨어져요. 가면 갈수록 맹맹하고 처음에는 그래도 정신 집중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풀어지면서 어떤 분들은 누워서 이렇게 하고 소파에 이렇게 대충 걸치고 반바지 입고 그리고는 전화 오면은 전화도 막 받고 하면서 그런 경우들도 꽤나 있었을 것 같아요. 전혀 여러분 영적 감도가 다른 겁니다. 물론 환자나 노약자 등 코로나19에 뭐 정말 직격탄을 맞으면서 치명적인 타격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 이건 제가 주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향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교회를 직접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가다듬으셔야 할 때입니다. 백신도 이제는 막 30% 가까이 지금 맞아가고 있잖아요. 백신 맞았으면서도 안 나온다. 그 사람은 그냥 다시 주사기 찔러가지고 백신 뽑아내야 돼. 제가 좀 심한 말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느 한 시점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 염려들을 뛰어넘는 이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개인의 편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걱정된다, 너무 겁이 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그래도 나는 어느 시점까지는 드려야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와 모습, 그 영적 상태,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만 합니다. 우리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현장에서 드렸지만, 그러나 처음 이곳에 그 1년 전에 우리 예배에 이제 나오기 어려워진 그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서 처음 여러분이 그 이후에 나왔을 때의 그 마음과는 지금의 마음은 또 많이 여러분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다시 끌어올리셔야 해요. 끌어올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다, 나는 방관자나 목격자가 아니라 난 예배 참여자다, 내가 예배자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 보면서 성전된 나 자신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거룩의 회복입니다. 거룩의 회복.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막 장사치들의 온갖 그냥 잡다한 매매 행위, 욕망의 분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막 불같이 분노를 하시죠. 근데 만약에 주님이 그렇다면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성전된 나의 심령을 예수님이 이렇게 들여다보신다면 여러분, 그분은 과연 무엇을 느끼실까요? 무엇을 느끼실까? 내 안에서, 이 속에. 아까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지성소, 성소, 그리고 제단이 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것을 우리의 삶의 지경으로 이렇게 펼쳐보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우리가 그 성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조금 넓어지고 심지어는 우리의 일상적인 뭐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우리 일상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넓어져서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그 안에서 넓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해가는 모습, 이방인의 뜰과 같은 모습, 내 실생활의 장소, 가정, 일터의 현장, 학업의 현장, 사람의 만나고 만나는 그 장소. 그런데 나의 그러한 이방인의 뜰, 나의 실생활의 장소, 여기에 주님께서 들어와 보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기뻐하실까? 아니면 실망하시고 분노하실까? 아까도 말씀드렸듯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될 때 하늘에서 막 확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압도적인 임재가 함께 하셨던 그 현장,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도 주시고.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이제 퇴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뒤틀려버린 인간의 욕구만 막 분출이 되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 역시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첫사랑은 다 놓쳐버리고 첫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그 구원의 감격, 주님이 정말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찬양이 정말 이건 내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러한 때가 한때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다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너무 주변을 많이 둘러보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게 없는 것, 그런데 다른 이들은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심지어는 분노하고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나의 모습, 그러면서 내 안에 육체의 정욕, 이색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실까?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혹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가다듬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성령의 전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스 미어봄이라고 하는 분이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대충 내용이 이런 겁니다. 굉장히 강박하고 인격 파탄나 있고, 그러니까 뭐 외모마저도 뭐 너무 험상궂어요. 이런 한 남자가 너무 청순하고 천사 같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마치 그 저 황정민하고 그 영화 있잖아요. 남자가 뭐 사랑할 땐가? 그런 영화 비슷한 그런 시츄에이션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여자가 당연히 안 받아줄 게 뻔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내 꼴을 보니까. 그래서 방법을 쓰기를 가면을 쓴 겁니다. 너무 인자해 보이고 인격적으로 선해 보이는 가면을 쓴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여자가 이 남자 그 가면 쓴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이 남자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국 결혼에 골인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해요. 근데 이 남자는 자기의 천사 같은 아내가 실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여자. 그래서 그 가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 험상궂은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이걸 어떻게든 깨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 가면 그리고 아내의 기대에 맞는 모습으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쓰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찾아옵니다. 아, 자네 도대체 사람이 완전 바뀌었네? 근데 너 가면 쓴 거구나 하면서 그 가면을 확 벗겨버립니다. 큰일 난 거예요.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험상궂은 그 모습이 이제는 다 폭로가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면을 딱 그 친구가 강제로 벗겨버렸는데 그때 드러난 것은 그 세월 동안 그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 가면의 주인공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남자의 얼굴이 오히려 그 가면보다도 더 인격적으로 더 친절한 모습으로 더 따뜻한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는 겁니다. 행복한 위선자 그 모습으로 진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가면을 씌워주셨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의인이야. 칭의, 의롭다 칭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면을 씌워주시고 의롭게 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행복한 위선자 이 남자의 모습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부림치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 힘입어서 조금씩 조금씩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너 의로와 너는 나의 자녀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부합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
우리 자신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오,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네. 내가 이렇게 나아지고 있구나. 아,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변화를 갈망하며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성령의 전으로 부름받았고 그렇게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다운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주께서 우리를 다듬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결국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의 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